풍경은 참 좋은데 이제 아 슬슬 좀 배가 고프네. 아, 먹을 거 없나? 어? 역시 이 가을에 허기를 달래주는 건 구수하고 푸짐한 고향의 맛 아닐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맛있겠다. 이거 어디 순대예요? 강림면 할머니 순대요 이게. 강림면 할머니 순대. 할머니 손맛 그대로 깊은 산속 강림 순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에 반해 선비들이 자주 찾았다는 강림면. 요즘은 구수한 이 맛에 일부러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맛있는 냄새 난다. 이게 뭐지? 보글보글 진한 국물이 우러나 있는 거 보이시죠? 구수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사골 육수입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사골 육수 내가지고 순댓국 만들려고 지금 콕 풀라 그래. 아, 순댓국 국물 만드시는구나. 근데 국물 색깔을 보니까요, 이거 한두 시간 끓인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녁 밤부터 꽝기가 됐었죠, 불 떼가지고. 몇 시간이나 끓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20~20시간은 됐겠죠? 20시간이나요? 그냥 끓이기만 하느냐? 아니죠. 기름기를 걸러내주면서 맑은 육수가 나올 때까지 구워줘야 합니다. 아유,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그럼요. 무청이네, 어머니? 무청이고. 오! 어머니, 갑자기 순댓국 만들다 여기 오신 거예요? 네, 이거 이제 순댓국 다 만들고 했으니 이걸 또 뽑아다가 순댓국 만들어야지 삶아가지고. 무청 깍두기 다 해야 되고. 아니 순댓국에 무청을 넣으신다고요? 네 순댓국에 무청이 들어가죠. 겨울철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무청은 사골 국물에 이은 할머니 순대의 두 번째 비법입니다. 아이고 뭐가 아가씨를 땡기나. 그러네요. 어찌나 정성스레 키우셨는지 무들이 싱싱하니 예뻤는데요. 할머니의 손맛은 텃밭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더라고요. 기어서 이제 약을 안 치고 싱싱하게 사는 거는 약을 많이 치잖아요. 저는 약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맛있게. 이더 맛있어요? 확실히? 순대에 들어갈 재료들을 조금씩 농사짓기 때문에 무농약 재배도 부담스럽지 않으셨던 건데요. 그중에서 특히 양배추는 순대 속을 알차게 채워주는 주재료라고 해요. 아니 근데 순대에 양배추가 들어가요? 예, 저희 엄마가 해주시는 순대는요. 네. 야채만 들었는데 양배추가 반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무시래기 들어가고 백김치 들어가고 다른 양념 들어가고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요. 야채 순대라 담백하지요. 오, 그러면 채소로만 속을 채운 거니까 정말 건강 순대네요. 네. 네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시부모님을 위한 순대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 시아버지가 이렇게 순대국을 좋아하셔서 근데 시어머니가 맨날 이렇게 순대를 만들어서 아버님 순대 대접하고 국 대접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 버리니까 순댓국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만 해달래 우리 아버님이 등놈머리 배워왔지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에 눈물로 빚어낸 할머니 순대. 이제는 온 가족을 생각하며 정성스레 순대를 만들고 계십니다. 손주 아들 다리까지 이제 물려주고 이게 노화를 이제 계속 이제 내가 못하더라도 물려주려고 그래. 장당원호도 그렇고 순대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 집 음식 맛을 알려면 장맛부터 봐야 된다. 역시나 할머니 순대의 비법이 장독대에도 숨겨져 있었는데요. 이건 4년 됐어요. 4년? 요거하고 4년. 4년. 조작이 거는 이제 3년 되고. 3년 되고. 네. 한 4년쯤 돼야 맛있어요? 네, 4년 돼야지만 숙성이 잘 되고 장이 맛있어, 국이 맛있고. 아, 그렇구나. 4년 묵은 된장과 하루 종일 끓인 사골 국물의 만남. 진국이 따로 없습니다. 순댓국을 이렇게 된장 풀어서 드시네요? 네, 된장을 여야지. 그 된장 넣고 국 만드는 거는 손님들이 그러는데 우리 집밖에 없대요. 아, 그러니까 사골 된장 시래기 순댓국이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뭐 순댓국보다는 뭐 된장국 같기도 하고. 네, 된장국 같죠. 된장국 네. 같아도 먹어보면은 된장국보다 더 맛있어. 아, 맛있고. 이렇게 시래기여서 콕 따려야지만은 고기 아주 맛있어는 구수한 게 아주 이거 끓어놔가지고 한 시간 반 돼야지만 먹게 된다고. 할머니 순댓국집에선 절대 빨리빨리를 외쳐선 안 되는.